네, 어제 한 복합 쇼핑몰 스포츠 체험 시설에서 번지 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또 지난 주말엔 고속도로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지면서 관광버스를 덮쳐서 두 명이 숨졌는데요. 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또 어떻게 져야 하고 피해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스포츠 체험실에서 번지 점프하던 6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사건도 사실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못하고 위험관리를 철저하지 못한 인재의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8m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직접적인 원인은 현재 구조용 고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추락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안전 관련해서 장비를 일부 착용하긴 했지만 고리가 이제 빠져 있는 상태로 이제 번지 점프를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런 안전고리를 착용을 하거나 안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책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경영주에게 있죠. 경영주가 직원들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이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이런 구조용 고리들이 제대로 착용되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손님이 번지 점프 임할 수 있도록 이제 업무를 이행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직접적인 행위 그 당시에 이제 두 명이 직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안전요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리가 미착용된 걸 발견하지 못한 점, 그리고 안전적으로 완벽한지를 확인하지 못한 직원들 일체적인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직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이 시설의 경영주가 이제 책임을 질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기 안에 화면을 보면은 안전매트가 깔려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게 두껍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줄 하나에 의존해서 떨어지는데, 일단 그 걸림 고리가 안 된다면 이 안전 매트라도 좀 받쳐줬다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런 시설도 좀더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8m 위에서 떨어졌을 때는 지금 보시는 안전 매트만으로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보호하기 굉장히 미흡할 수 있겠죠.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뭐 그물을 설치한다거나 조금 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기구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락에 대비해서 안전을 지킬 만한 장치들은 좀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매트만으로는 충격을 흡수해서 사람을 그러니까요. 보호하기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는 시설 관리자가 안전 장비나 안전 기준을 다 충족했는지 여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 이게 번지점프 같은 위에서 떨어지는 놀이기구의 사고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견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 안전 대책이 좀 미흡했던 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경찰에서 조사 중이나 아직 초기 단계라서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그러니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부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련 책임자들이 공동해서 연대해서 책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업무상 과실 여부를 좀더 따져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역대 번지점프 사고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때 사고 원인 규명 그리고 배상 절차는 어땠습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가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8년경에 전남 나주에서도 이 줄이 끊어져서 추락해서 아이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가평에서는 안전줄이 연결되기 전에 이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특히 이제 안전조끼에 연결된 코드 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해서 상해를 입은 사건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안전조치 부실로 이제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렇게 크게 다치는 경우에는 보통 적용되는 법령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치상입니다. 근데 치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죽음에 이른 경우에도 이 법정형 자체가 징역 5년, 그러니까 금고 5년 이하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법정형도 좀 사안이군요. 낮고 양형 기준도 낮아서 합의되면 처벌하지 않거나 합의되면 굉장히 약하게 처벌되어 왔던 전례들이 있어서 실제 실형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주들이 안전 관리에 더 소홀할 수밖에 없고, 위험성이나 이런 애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번지점프 하러 가면요, 그 하기 전에 서약서 같은 걸 쓰거든요. 저희가 서약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봤는데, 그 그래프로 좀 보여주시지요. 그 서약서를 잘 읽어보면요, 이게 그 업체 측의 책임보다는 이용자 측의 책임을 좀 물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서약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저 서역사는 이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면제하는 수준으로는 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 들어가기 전에도 뭐 서명을 쓰지만 실제로 의료 과실이 생겼을 때는 과실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법적으로 해석해서 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그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약서 자체는 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 서약서가 가지는 의미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이제 잘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강경되거나 이제 가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서약서를 썼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나 어떤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법에 규정된 일반 상식에 기초한 안전수칙은 지켜야 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이 시설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번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60대 여성, 이 복합 쇼핑몰 유명한 쇼핑몰이잖아요. 스타필드요. 근데 이 스포츠 운영 업체가 이 스타필드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상이나 보상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복합 쇼핑몰 자체가 이제 직영을 하고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타필드도 일부 책임을 질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다만 단순히 입점 계약, 그러니까 임차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개별적인 계약을 형성한 경우에는 체육 시설에 관련한 안전 사고 책임을 전부 다 질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일정 부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이제 배상 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정확하게는 경찰 수사 결과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실제 안전 기준이 어떠한데 그중에 어떤 것이 미흡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